안녕하세요. 복 받는 세상에 오셨으니 복 많이 받으세요. 엘콘 철화가 이렇게 됐어요. 마르면서 이렇게 됐어요. 그러면서 이렇게 낙엽이 지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입장이 우수수수 떨어져요. 이 모습이 지금 무름이에요, 마름이에요. 뭔지 모르겠어요. 이 아이는 물을 좀 준지가 그리 오래되진 않았고 이쪽에 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누렁이 많이 지는 거예요. 아, 이 아이 물고파서 그러는구나. 그러면서 물을 줬어요. 물을 준지가 한 5일인가 6일 정도 됐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반짝반짝해지면서 입이 이렇게 되는 거에서 아, 이 아이가 물고팠구나. 그러면서 좋아라 생각을 했었죠.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이상해지지요? 보니까 이렇게 지저분하고요.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를 물주고 나서 한 4일 정도 되는 날 들이치는 비를 맞았어요. 그 추수 맞는 날 그날이에요. 들이치는 비를 맞았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 그냥 뒀어요. 시래기 위에 그대로 뒀었는데 이렇게 흔들리니까 입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. 철화는 수관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관을 타고 바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빨리 간다고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된 지가 3일? 3일 정도. 드디어 이쪽 아이도 이런 현상이 됐어요. 이쪽 아이는 왜 이런 현상이 되는지, 이 아이도 지금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, 지금. 비안 맞았어요. 물도 안 줬어요. 그러는데도 이렇게 된거 보면은, 더워서 그런가 봐요. 제가 약간 마음이 좀 쿨하게 보내라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. 뭐, 어느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? 아유, 사람도 죽는데. 다 이게 죽는 거는 그냥 쿨하게 보내. 이렇게 말씀하시는 번님들 이야기도 들었어요. 두분다말다 맞아요. 이해는 해요. 자랑도 많이 했잖아요. 예쁘다고. 근데 너무너무 많이 자라는 거예요. 이렇게. 너무 커져서 커지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, 입장이 이렇게 큰 거는 물을 많이 줘서 그런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런데도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되니까, 물을 주는 거하고는 관계없었고, 비리치는 물도 관계없었고,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살충제를 많이 줬나요? 마음이 그래요. 그래서 너도 아프잖아 지금. 응? 엘콘 쳐라. 너도 아프잖아. 근데 나도 아파. 나도 이 모습을 보는 나도 마음이 아파. 가위는 소독을 했고요. 이 엘콘 쳐라가 이큰 아이가 한 몸이었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뿌리를 잡아다녀서 여기 요만큼만 먼저 잘라봤어요. 이렇게 잘라봤더니 이런 모습이에요. 이미 이거 보세요. 이렇게 까맣잖아요. 이거는 못 쓰겠는데요. 네, 너무 늦게 했나 봐요. 좀 여러 가지 바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을 조금 덜 쓰니까 금방 표가 나네요. 와, 그렇게 큰, 21cm 정도 될 거예요. 21cm 정도 되는 엘콘 철화를 이렇게 안녕 했어요, 안녕. 저도 다들 애써 태어난 척 하고 계시지만, 모두들 많이 보내서 태어나지 않으신 것 같아요. 어저께 엘콘 철화 하나를 보고 이 아이는 좀 상태가 그 아이보다 좀난것 같아서 낮에 보겠다고 밤에 늦은 시간에서 봤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끝에가 까무스럽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아이도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뽑아보려고 그래요. 괜찮죠? 트리는 한번 뒤집어서 보겠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지금 까맣게. 이게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닐까요? 이쪽도 그래요. 그래서 분리 좀 시켜야 되겠어요. 여기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아이가
새싹이 나면서 아주 잘 자랐었거든요. 그냥 작년 내내 내내 잘 커져서 아주 예쁘게 잘 커져서 영상에도 여러 번 담았었잖아요. 근데 왜 갑자기 올해가 이렇게 그럴까요? 작년 여름에도 잘 자라줬으면서 한번 이 아이 좀 잘라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뽑았으니까 아픈 거 맞아요. 아우, 하긴 잘했어요. 더 주면은 완전히 하나도 건지지 못할 뻔했어요. 잘했어요. 하나라도 건지려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 아이, 여기는 완전한 개체로 할 수가 있겠어요.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빨간데 이건 아픈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. 아픈 것 같지 않죠? 까만 게 아니라 빨갛기 때문에 아픈 것 같지 않아요. 얘는 마데카젤 발라서 그냥 줄까 봐요. 비 오는 소리예요. 지금 또 비가 막 오기 시작해서 비 오는 소리였군요. 아, 이거 병균 먹었어요. 이거 보세요. 이거는 확실히 병이 먹은 것 같으세요. 그 어저께 했으면 더 하루라도 빨랐으면 진행이 좀덜 됐을 텐데, 아유, 혹시나 하는 그런 미련 때문에 그냥 뒀더니 다 해치해서. 근데 이렇게 병균 먹었던 흙은 그냥 다 온전히 버리세요. 아까워하시지 마시고, 그 흙에 병균이 붙어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, 햇볕에 말려서 쓰기도 하고, 뭐 어떤 분은 뭐, 끓는 물에 부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한다 하는데, 이렇게 날씨가 안 좋고 이럴 때는 그런 흙 쓰지 말고 그냥 버리세요. 버리고, 정 쓰고 싶다 하면은, 여름에 햇볕에 쫙쫙 말렸다가, 소독약으로 뿌려서,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. 마데카솔을 다 발라서, 그래서 말릴까 봐요. 이렇게 다 해체해도 어저께 거는 다 버렸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조금 남기긴 남겼지만 얘 아이들도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에 큰 기대는 안 해요. 하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이 아이하고 이 아이 하나만 온전히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아이만 쿨하게 보내라는 우리 버님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쿨하게 들리지가 않아요. 지금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지고도 조금 그치나 봐요. 좋아라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철을 안 키운다고 하게 생겼어요. 뭐 긍정으로 생각하면 이 아이가 뿌리들만 다 날려준다면 뭐 걱정 없죠. 뭐 개체수 늘려서 여러 아이 키울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나눔도 할수 있고 그래서 긍정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커주냐? 그게 관건이죠. 이렇게 해서 그 예뻤던 앨큼 철아 두 아이를 이렇게 분리시켰어요. 비에 들이치지 않는 아이는 이 아이였고 물을 주지도 않았던 이 아이였는데 이 아이들을 제가 봄에 물을 많이 줬나 봐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갑자기 폭풍 성장을 했어요. 그러니까 물을 먹을 때 제가 어느 농장 사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금방 물을 줘서 물이 오는 수도 있지만 긴 시간 동안 이 아이가 관리가 소홀히 되면 나타나는 때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저 같은 경우가 그건 것 같아요. 이 봄에 제가 물을 많이 줘서 아이들 쑥쑥 큰 거예요. 그래서 입장이 이렇게 커잖아요. 사실 뭐 에이컨 철화는 입장이 좀 크긴 커요. 그렇지만 이렇게 크진 않아요. 근데 이렇게 폭풍 성장했는데 지금 이렇게 뭐 지포도 하나 있잖아요. 요런 아이들만 잘 커져도 제가 뭐큰 욕심 안낼 거예요. 그래도 우리 버님들 응원 좀 해주세요. 이 아이들이 하는 못하더라도 3분의 2 정도 살려서 개체수 늘리라고 한 거야.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. 복 받는 세상과 함께 계신 모든 버님들 항상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